이게 여기 새로 들어온 책인가봐요? 한 팀만 동안 속에 있어요. 네. 아니 저희 텐타 동화가 이제 이 책은 없거든요. 시작! 저희 탄탄은 자연 관찰이 자연 식으로 해가지고 100권짜리 책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코끼리는 기대 함부로 뭘 할까 하면서 에필로그가 나오고요. 한 장을 넘기면 코끼리가 코끼리는 덩치와 몸무게가 정말 크다는 거, 어디에 산다는 게 나와요. 굉장히 리얼하죠? 그리고 코끼리 코가 아이들은 이렇게 코끼리를 보면서 호기심이 자라요. 책이 궁금하고 책 속에서 아주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여기는 호분도가 나와. 코끼리 눈이 빨갛다는 거. 그리고 코끼리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영국에 제가 그 지하철을 건너는데 철로에서 새끼 코끼리가 발이 끼었어요. 그때 할아버지 코끼리, 할머니 코끼리와 가족 단위로 그 철로에 이렇게 길을 막으면서 죽어간 이야기가 있어요. 새끼 코끼리를 살리기 위해서. 코끼리는 가족 단위의 동물이에요. 길게 살. 이제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재밌어요. 코끼리 오줌 싸는 모습도 나오죠. 코끼리의 상아. 코끼리는 싸울 때 상아로 싸워요. 끼리는 싸울 때 목으로 싸우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요. 그리고 짝짓기 하는 모습. 코끼리가 저희가 또 한 자리 가요. 새끼 낳는 장면부터 엄마가 닦아주면은 젖을 먹죠. 젖먹이 동시에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코끼리는 또 물놀이, 진흙놀이를 좋아해요. 이제 코끼리 친구들이 나오고 우리는 여기서는 수행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고생이 나와요. 코끼리하고 함께 떠나는 여행. 저희가 영원히 그림 회사이기 때문에 미술 작품 중에 나타난 코끼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코끼리도 이거는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질문할 때 코끼리도 뛸 수 있나요? 애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래요? 코끼리도 이렇게 덩치가 큰데 무서운 게 있나요? 아이들이 질문에 관해서 이제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코끼리 치면 한 시간을 찾아보더라도 제대로 코끼리 작품이 돼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사이트에 코끼리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